이거는 13,000원. 아우 괜찮다. 사장님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가성비로 15,000원이요? 꽃이 쌓여있는 상태로 15,000원. 어머니 열심히 닦고 또 서울로 올라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워커제이입니다. 저는 지금 천안 고추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추시장 들어가서요, 또 오늘은 어떤 고추들이 또 얼마를 팔고 있는지 같이 한번 시세 좀 살펴보시죠. 백천상의 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유 지금 안에서 고추 빠시느라고 네, 막 준비하시네. 아 이제 지금 고추 이제 빠주실 거예요? 아우 빠지네. 여기서 사면 여기서 다 빠지네. 이건 얼마짜리요 사장님? 이거는 15,000원짜리. 15,000원요? 꽃이 따있는 상태로 네, 15,000원? 네, 꽃이 따있는 상태로 15,000원. 괜찮다. 이건 고추요 뭐. 네. 고추가 많이 있어서. 백천상에 제가 고추 시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는 꼭지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13,000원. 얘는 15,000원. 네, 15,000원. 이렇게 팔고 계시네요. 얘는 18,000원. 18,000원. 사장님, 얘는 얼마예요? 예. 16,000원. 16,000원이죠? 예, 16,000원. 네, 16,000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지금 16,000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이게 16,000원. 네. 16,000원. 얘가 16,000원입니다. 16,000원. 그리고 18,000원짜리도 있네요. 18,000원. 그늘에 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색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얘는 17만원. 17만원짜리 밖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에 17만원. 네, 얘가 17만원. 네, 이렇게 생겼죠. 17만원. 가격대가 정말 다양합니다. 아우 이렇게 또 고추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요. 사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는 건고추로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굉장히 좀 천안은 어렵다고 하시네요. 또 믿고 신뢰하는 만큼 좀 이렇게 원하는 가격에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로 빠가지고 보내주시면 뭐 거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또 애들이 더 안 맵다니 뭐. 아니 먼저 빨리 열 건 안 매운 거 저 매운 거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안 매운 거 고추 빠고 계십니다. 예, 네. 안 매운 거 고추 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다 고추 이렇게 먹고 파십니다. 이야 정말 엄청나게 고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천상입니다. 백천상에 네, 전화번호 두 개 있는데요. 010-5428-3021 이거 참고하세요. 백천상에 다들 매우셔가지고 예. 아이고 사장님 또 고추 엄청나게 또 갖고 들어오셨네. 와 정말 야 여러분 이게 다 고추차입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백천상에 와 정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벌써 매운 냄새가 아주 그냥 유튜버째 싶으시는구나. 네. 어디서 오셨는데요? 서울에서 왔죠. 서울에서. 아,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뭐, 이분이죠. 제이 뭐구나. 제이. 네, 이분이구나. 네. 맞아. 아, 나 유튜브 많이 보거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맨날 보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보니까 그래. 아, 감사합니다. 아, 고추가 아주. 오늘은 얼마에 팔았어요? 지금 18,000원. 18,000원요? 대전거. 15,000원짜리도 이슈. 청양 22,000원. 청이 요게 18,000원이구나. 아유,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이거 18,000원에 다 아주 긁어가시네. 긁어가죠. 18,000원에 저 지금 몇 근을 사시는 거야? 아주 그냥 청양도 사시는 거야? 네, 청양도 가루로 곱게 좀 해가지고 육개장 할 때랑 좀 쓰려고. 얼마치 사실라고? 이건 소근. 세근? 네. 세근. 예. 1kg 8만. 2만 원에 안 되나? 2만 2천 원이나 받아. 야, 고추를 조금 더 드릴게. 네, 맞아. 야, 920여. 됐지? 알았어. 120g이면 4천 원. 네? 이건 얼마인데? 2만 2천 원. 2만 2천 원. 여기 사모님, 고추 얼마치 사셨어요?
서울에서 아, 왔어. 20근하고 청양고추 3근. 네. 그래서 얼마야? 30근 사는데 42만 원. 아, 42만 6천 원인데 6천 원 깎아드렸지. 42만 원 받았지. 사모님 이게 18만 원. 예? 그죠? 16만 원짜리는 뭐예요? 16만 원짜리는 여기. 여기. 예. 요거. 한번 보이세요? 요것도 아이 괜찮아요. 그냥 저렴한 거 찾는 사람들 좋아. 이게 16만 원이요? 네, 예, 16만 원. 어, 이건 바삭하다. 야. 아니, 완전히 과자인데. 예. 고추장거리 빠는데 아주 1등. 아, 야, 이거 진짜. 고추장거리 뭐해야 돼? 야, 완전히 과자입니다, 과자. 꼭지 달린 거는요? 그거는 16만원, 그것도. 이거는? 16,000원. 요거랑 요거랑 상태는 어때요? 예, 상태는 이제 이거는 완전 기계로 말린 거고. 예. 건조. 예. 요거는 그래도 하우스에다가 뭐 반반씩 해서. 예, 양근이. 얘도 한번 보시겠어요, 형님? 16만원 꼭지 달린 거? 대체는 100% 기계, 그죠? 100% 기계. 예. 그래서 바삭한 게 바로 담아와가지고. 와. 요거는. 얘는 하우스 반, 뭐 기계 반 이런 식으로 양근, 양근으로. 양근으로 나가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밖에서. 이렇게 해 있는 데서. 뭐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6만원. 꼭지 보이시죠? 네. 16만원. 고추도.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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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쁘게 나오고. 아이고. 수원까지 갈 건데, 이쁘게. 예. 이제 고추 계속 이제 꺼내시네. 와. 여기 진짜. 고추가 아주 그냥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좋은 고추들이. 예. 우리 딸네 그 고양이 좀 수원 들어가는 거. 예. 여기는 대정상에 네. 천안 고추시장. 네, 전화번호 보입니다. 010-7655-5751. 네, 이렇게 해서. 사장님, 그 고추 거래했던 분이 고추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아, 예. 어디서 고추? 서울. 아, 서울에서 예. 유튜브 보고 예. 고추 이제 신청했는데, 예. 예. 여기 있네요? 예. 마포구 성암리. 아, 마포구. 예. 마포구고, 고추 잘 받았다고. 아, 이렇게 또 문자가 왔네요. 아이고. 앞으로도 계속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사장님. 예. 은혜 농산 들어가세요. 또 사장님이랑. 고추 시세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있는 거 다 태안고추죠? 네. 네, 태안. 안면도 태안고추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고추 좋다. 아, 색이 그냥 너무 좋네요. 정말 어디다 내놔도 고추들이 절대 안 밀립니다. 야, 요거는 지금 고추 얼마예요? 요거는 고추로 18,000원. 요거 지금 꼭지 달려 있는 거? 네. 18,000원. 네. 이렇게 팔고 계시고. 청양. 청양은 얼마예요? 19,000원. 19,000원이요? 아, 색깔이 그냥 너무 좋네요. 19,000원. 그리고 얘는 꼭지 따 있네요? 네. 얘는 얼마 되니? 이렇게 따드리고 19,000원이고요. 19,000원이요? 네. 19,000원. 19,000원에 아, 전부 거래하고 계시고. 이런 거는 네. 15,000원. 15,000원짜리도 있어요? 네. 조금 사이즈는 좀 작은데. 자, 바로 어디서? 뭐 희난이라 이런 건 없네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아, 조금 작은 게 조금 들어있어서 그렇지. 뭐 그렇게 고추는 그렇게 뭐 썩 나쁜 고추가 아니고요. 아, 고추 괜찮다 이것도. 이거 가성비도 너무 좋고. 15만원. 네. 그리고 요거는 17만원. 요거는 17만원. 아유,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있네요. 16만원. 16만원 다 있네. 뭐 가격대별로 16만원. 어, 이것도 좋다. 가격대별로 아주 그냥 다 들고 계시네, 라님. 야, 16만원. 한번 가까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6만원. 이렇게 한번 보세요. 14,000원이요? 와, 좋네. 어우, 바삭바삭하고 좋은데요, 이거? 네. 이게? 야, 예. 색깔 예뻐요. 빰. 아, 이거 빰 예뻐요? 네. 야, 색깔 보이시죠, 여러분? 야, 오늘도 뭐 이렇게 주문하신 분들 비닐봉지에 고춧가루 아주 가득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야, 딱 봐도 요거는 완전히 가루. 고추장. 네, 고추장. 요거는 이제 완전히 조금 덜 거칠게. 이거는 완전히 좀 거칠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역시 입맛대로 맨날 이렇게 은혜 사장님은 매운맛, 뭐 C, 뭐 중간맛, 뭐 C 조금 뺀 거, 뭐 C 2분의 1, 뭐 완전히 그냥 천물 뭐 매운맛,
고춧가루 다양하게 이렇게 있으니까요. 사장님하고 요거 말씀하시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야, 여기 뒤에는 이거는 제가 손으로 못 만지겠다. 야, 엄청나요. 사장님 이건 뭐예요? 말리네. 와, 진짜 고추 이제 빠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예, 조금 이제 뜨거우면 네, 예. 포장에 가면 딱딱해지니까 예, 예. 바람 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바람 다 쐬가지고 이렇게 아, 이제 식혀가지고 이제 고추 빠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혀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거라. 네. 야, 대단한데요, 여러분. 야. 네, 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꼭지를 따주면 15,000원짜리가 이제 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소비자가 네. 요 꼭지 이제 있는 채로 사면 요거는 13,000원. 아유, 괜찮다. 사장님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가성비로 좀 너무 좋다. 작은 데 가서 보면 예뻐요. 아, 예, 여기 지금 그늘이 져가지고 제가 그럼 좀 들고 나가볼게요.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들고 나가면 요거는 지금 13,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그 그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건데 요거는 13,000원 꼭지 달린 상태로 이렇게 지금 팔고 계세요. 여기 계속 은혜농산입니다. 은혜농산 010-7312-6235 네, 이렇게 해서 은혜농산 사장님 전화번호입니다. 무료로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몇 근 이상 해야지 무료인가요? 10근 이상. 아, 이거 고추 10근 이상 사면 네. 택배비는 뭐 5,000원이 나오든 6,000원이 나오든 네. 사장님 이제 무료로 해주시고 빻는 거? 빻는 것도 무료. 네, 무료로 빻아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고 버스 타고 신길역에서 또 이용. 아, 신길역에서. 타고 왔지. 야. 아유, 참. 이거보다가 딴 데서 예. 못 사요. 야야, 이걸로. 아, 이거 진짜 딱 보니까 딴 데서 이제 못 사겠어요? 못 사. 아니, 아이고. 유튜브에서 다 나오더라고. 유튜브, 예. 네, 유튜브. 예, 예. 근데 안, 여기 사장님 얼굴이 안 나와. 제가 이제 얼굴을 내보내는 거는 예. 제 거도 예의가 아니라서. 어, 그래요? 예, 예. 사장님들한테. 어머, 딴 사람이 여쭤보고 안 나와. 얼굴이 네. 안 나고 여기까지만 나오더라고. 맞, 지금도 그렇게 찍혀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아주 닦아가지고 그냥 야, 유튜브에 내보내도 돼요? 고추 닦는 거 이렇게 닦으라고 아, 나, 와서 나 사람들한테. 어. 나 내보내려고? 어, 얼굴은 그래요? 얼굴은 안 내보내고. 얼굴은 안 내보내. 얼굴도 나와도 돼. 왜냐면 내가 사진이 잘 나와요. 얼굴이 조금 조금만 해가지고 어, 잘 나와. 근데 주름이 많이 없네. 왜 없어요? 저 주름이 쪼글쪼글 갖고 뭐 이럴 수 있는 얼굴은. 내가 몇 살인데 80이 다 됐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주름이 없어? 80인데. 우리 집 양말이 잘해줘서 그래. 아이고. 근데 우리가 이걸로 이제 김치 하실 거죠? 응, 김장김치 하고. 김장김치 하고 그죠? 어머니 열심히 닦고 또 서울로 올라가세요. 그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찍었어요 나? 네. 어떻게 금방 찍었어? 말하는 거 금방 찍지 뭐. 오늘도 천안 고추시장 와가지고요.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서 또 시세 한번 봤습니다. 천안 근처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또 택배 거래 가능하신 분들 있으시면요, 천안 고추시장 오셔가지고 고추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대부분 전부 친절하시거든요.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많이 거래하고 있으니까요, 천안 고추시장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행복한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시장에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